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중원리에 와 있는데요. 조금 좀 얘가 저는 단지구 해서 제가 좀 목소리를 작게 하고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리 하면은 뭐 한솔마을이나 숲속마을 이쪽이 좀 유명하긴 합니다. 단지가. 근데 저도 지금 이 지역은 처음 와봤는데 나지막한 야산은 그대로 이 나무들 보십시오. 그대로 다 나무를 살려가지고 마치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약간 외국 느낌도 나고요. 그런 매물 오늘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 앞에 징크로 지금 회색 징크로 마감이 된저 하얀색 스타코 벽돌 징크 이렇게 외장재가 지금 마감이 돼 있는 바로 저 집이고요. 일단 집을 본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주변 이 지금 이 단지까지 들어오는 초입에 중원이 그 마을을 좀 통과를 해야 되고요. 길이 조금 좁은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단점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축사가 초입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소들이 많아요. 축사가 소들이 많은데 여기를 딱 도착하고서 지금 현재는 바람이 안 불어서 냄새가 전혀 나진 않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간중간 집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직선거리가 아니라 코너로 돌아서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냄새가 바람이 불어도 타고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 느낌은 현재 여기도 전혀 냄새는 안난 상태고요. 단지 자체가 워낙에 깔끔하고 소나무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단지 내 도로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 경사도 왕경사 있습니다. 이렇게 아스콘포장 잘돼 있고요. 네, 저 뒤쪽으로 주택이 한 4동, 5동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저 주택들은 다이렉트로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우측에 보면 여기 지금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요 전면에도 뭐한 4대 정도는 이렇게 주차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요 공동 주차장 쪽으로 해서 이쪽에 보시면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딱 보면 이렇게 예, 산책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그죠? 예, 산책로까지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고 뭐 주변은 굉장히 쾌적하고 좋네요. 좋고 여기 지금 전기통신탑이 이렇게 있는데 요 말고 저 뒤쪽에 있는 주택들은 다 전기가 통신이 지중화 작업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본 매물 그러면 제가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지금 여기 뭐 지하수 관정이 하나 보이는데 공동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월 관리비와 지하수 사용비 월 10,000원 정도 부담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입구 들어오시면 디딤석 라인으로 해서 주택이 총 3채 이렇게 갈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매물은 가운데 있는 바로 이 매물 되겠습니다. 이길 따라 이렇게 가시면 되시고요. 이 공간을 그냥 마당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타크와 벽돌 마감 이렇게 반 정도 돼 있고요. 이게 약간 경사지에 단차가 있는 지형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구간이 이 벽돌로 된 부분이 1층이고요. 스타크 마감된 부분이 2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계단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여기 이제 현관문 이렇게 있고요. 현관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이것도 추가적으로 뭐한 200만 원 정도 추가로 시공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면 여기에 판넬로 확장된 부분 이렇게 창고 뭐 그릴이나 이런 거좀 갖다 놓으셨고 그리고 정화조 있는 부분 시멘트 포장 다돼 있고요. 이렇게 네, 이쪽에 뭐 야외 수도가 하나 뽑아 놓은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데크가 이렇게 널찍하게 블랙 색상의 데크가 시공이 돼 있습니다. 요 부분도 한 대략 한 시공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셨다고 하시네요. 네, 추가적으로 데크 설치까지 해놓으셨고 요 앞에 지금 과수원입니다.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넓은 평수에 사과나무 사과 뷰 애플 뷰가 나오는 그리고 지금 산이 보이면 조망권이 진짜 일품이긴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조망권이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제 메인 공간이 될것 같아요. 거의 여기서 이제 바베큐해서 드시고 식사도 여기서 하실 것 같고 차도 여기서 마실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좋은 이런 데크 널찍한 데크 공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이쪽은 뭐 짜투리 공간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주방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 돼 있고요. 이쪽에 주택 뒤쪽에 좀 문이 하나 있네요. 예, 요거 뭘까요? 네, 바로 보일러실 되겠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보일러실도 깔끔하게 돼 있네요. 예, OBS 합판 다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돼 있는 보일러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 바퀴 제가 둘러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텃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거 이렇게 별도로 텃밭 하실 분들은 좀 구비하셔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어차피 뭐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 거면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 실거주도 저는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집 내부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자, 외관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셨고, 바로 내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현관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현관 입구는 또 특이하게 원목으로 이렇게 예, 시공이 되어 있고요. 문 철제문인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예, 좋은 문으로 교체를 하신 것 같고, 들어가면 이제 전실 있고요. 신발장 이렇게 예, 시공되어 있고, 전체적인 컨셉은 자, 나무 향이 굉장히 짙어요. 그래서 천연 자재로 이렇게 다 마감을 하셨는데, 편백나무는 아닙니다. 편백나무는 아니고, 거보다 조금 뭐 등급이 낮은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향이 근데 굉장히 좋아요. 직접 와서 보시면. 네, 중문. 좀 고급스럽네요, 중문이. 손잡이도 그렇고. 중문 요렇게 있고요. 자, 현관 들어오셔가지고, 우측에 이렇게 바로 꺾으시면, 이제 알파 공간이 있습니다. 알파룸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 메이크업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가, 뭐 하여튼 작은 뭐, 가벽 같은 거 하나 또 치시면은, 조그만 뭐 서재도 나올 것 같고, 작업실까진 좀 그렇고, 컴퓨터실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층에 이제 공용 욕실. 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쪽은 이제 수전 있는 쪽은 건식으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통일감 있게, 아, 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너무 예, 좋긴 하네요. 근데 아쉬운 건 이쪽에, 저쪽에 샤워할 때 이제 조명이 지금 이쪽 세면대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약간 어둡다라는 거. 예, 근데 크게 뭐 단점 같진 않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예, 돼 있고요. 주방, 아, 욕실 보셨고. 다음에 이제 메인 거실 공간. 아, 너무 예쁜. 예, 거실 공간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벽체 마감 부분하고 천장하고 다른 자재를 좀 사용하신 것 같아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근데 향은 정말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 데크 쪽창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요. TV 뒤쪽에도 창 이렇게 넓게 네, 빠져 있고, 요 공간이 거의 저 같으면은 방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다 먹고 자고 할것 같네요. 너무 예뻐요.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네요. 향도 너무 좋고. 자, 거실 공간 이렇게 넓게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고재라고 하나요? 뭐 그런 목재로 이렇게 지금 아트월 벽면 전체 디자인적인 측면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계단 및 창고죠. 예, 계단 및 창고 이렇게 또 구비해 놓으셨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세탁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방과 연결된 공간이긴 한데, 이쪽은 세탁실하고 뭐 냉장고 기타 이제 수납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같네요. 여기다 벽을 만들면 뭐 다용도실이 되겠죠. 이렇게 요 공간과 지금 주방 공간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좌측에 이렇게 다이닝룸 있고요. 주방은 이제 한샘 브랜드로 다 시공하셨다고 합니다. 타일 굉장히 이쁘네요. 예. 그리고 3구 인덕션 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외부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또 데크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 이제 주방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베큐 같은 거 해서 드실 때 예. 좀 이동선이나 동선이나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자, 1층은 보셨겠지만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고,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욕실 하나, 그다음에 알파룸, 계단 및 창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픈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 보여요, 공간이. 예, 그런 좀 장점이 또 있네요.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역시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아, 근데 향이 정말 좋아요, 향이. 그냥 이 주변도 나무 숲속에 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더 숲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이렇게 보면, 예, 여기 방이 아담하게 이렇게 하나 있고요. 층고가 확실히 그 지붕이 삼각형이라 층고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보시면 붙박이장 있고, 이쪽에 그 다락방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네요. 예,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다락방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방 하나 있고, 자, 나오시면 정면에 또 방. 그래도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네, 다 붙박이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다락방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방마다 다락방 다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방 보셨고요. 자, 복도를 지나가다가 좌측에, 네, 이제 가장 넓은 방입니다. 이쪽 남향으로 좀 창을 빼놓으셨고요. 여기 가구가 있는 거 보니까 거의 여기서 생활을 하시는 것 같고, 붙박이장 굉장히 큰 붙박이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나 층고는 뭐, 예, 층고가 높네요. 자, 그리고 나오셔서 이제 우측에, 자, 또 방. 에이, 방. 예, 요 방은 붙박이장이 없네요. 굉장히 아담하고요. 아담한 방. 이렇게 방이 지금 총, 예, 2층에만 4개 보셨어요. 4개 보셨고, 정면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드레스룸과 이제 파우더룸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수전은 외부에 이렇게 따로 뽑아내셨고, 이 안에는 이제 욕실이 있습니다. 자, 2층에 욕실. 욕실은 좀 아담하게 돼 있네요. 예, 타일이 여기 아마 습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 벽체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 현무암 재질 같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4개고요. 무려 방이 4개. 그 다음에 드레스룸과 욕실 그리고 복도, 이렇게 좀 단순한 구조로 돼 있긴 합니다만, 아, 예. 하여튼 뭐, 향이 너무 좋아서 다락방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천장이 여기도 뭐 어마무시하고요. 네, 오늘은 마무리를 내부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내부가 너무 예뻐가지고,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은, 예, 이 정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요. 외관보단 내부가 정말로 좋은, 잘 지어진 그런 집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 단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단점은 뭐 사실은 초입에 축사가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들어오는 구간에 있어서 그거 빼고는 단점을 저는 거의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막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냥 뭐 좋은 데크, 예, 데크 쪽 조망이 굉장히 좋고요. 장점과 단점이 좀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